약간 좀 짠돌이 그 프레임이 있었는데 오늘 확실하게 코총무가 쏘는 느낌으로 다가 오늘 아니 근데 형 확실하게 쏘겠습니다. 확실하게 쏘겠습니다. 확실하게 쏘겠습니다. 이게 빵 가져야 돼요. 야! 아니, 야, 지금 저걸 추가 돼. 아니, 1000kg인데 어떻게 저걸 추가지? 자, 저희가 오늘 그 성남의 짠내 투어 첫 한데, 홍기훈 씨랑 또 홍준 씨랑 동희가 씨랑 이렇게 해가지고 초호화 게스트로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좀 부담이 많이 드네요. 아, 그럼 오늘 첫 회예요? 오늘 첫 회? 그럼 오늘 마지막이겠네. 맞죠? 원래 첫 회 3명 부르면 다 안 돼. 아, 그러고 잘 되면 뭐 이 정도 가겠죠. 아니 근데 이 새끼 왜 밥을 안 주노? 나? 아니 밥을 안 주마. 씨발 먹고 왔네. 아니 그러니까 니 혼자 먹고 왔지. 아니 형이 왜 밥을 안 줘요? 새끼 지 혼자 먹고 왔네. 청라에서 여러분들 제가 진짜 그 청라인으로서 청라 산 지 한 2년 좀 됐는데 이제 돌아다녀 보니까 굉장히 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 레저 스포츠라든지 이런 것들 쫙 즐기기 위해서 오늘 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천한 명물 어디 떠오르세요? 호수공원, 청정지. 아니 인천 그런 데 있잖아. 그저 바이킹, 바이킹으로. 월미도, 월미도. 그렇지, 월미도. 아~ 월미도에 뭐가 있죠? 초도초도. 디스코 팡팡도 있고 하잖아. 자, 청라 여러분들 디스코 팡팡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디스코 팡팡. 예. 아니 이게 뭐예요? 디스코 팡팡이요. 아니 느닷없이 디스코 팡팡. 아니 그냥 설명을 해주세요. 설명을. 자, 월미도에만 디스코 팡팡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청라에도 디스코 팡팡이 있다. 안 먹고 또 투어가 또 있나요? 네, 저희 이제 그 레저 스포츠 하나 또 할 거예요.
또 갈 건데 어? 현실 카트라이더 어? 여기서 바로 즐기도록 어? 하겠습니다. 존나 안 움직였네. 그럼. 아니 뭔데? 아니 뭐 하는 거야 지금? 코코카카 준비 시작해주세요. 라이프 씨가 네 준비 자 준비 시작. 이제 그 승자가 타고 패자가 끌고 저 앞에까지 가볍잖아. 네, 뭔데 여기다. 그래, 어디로 가면 돼 이게. 와, 근데 이 와중에 이 씨새끼 돈 아끼려고 이거 지가 한 거 뭐. 어? 갔다 와야 돼. 아, 그러니까 이긴 사람은 바로 지나가면 되고 진 사람은 다시 뺑 돌아서 저 다리로 오라 이 말이네. 어, 저 다리로 돌아서 오라. 오케이. 여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저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가지고 아~ 반대편으로 내려와야 돼. 아, 나 엘리베이터 싫어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 끊겨. 안 끊겨. 아니야, 끊겨. 안 끊겨. 아니야, 끊겨. 여기 안 끊겨. 끊겨. 나 업어줘. 대답해, 개새끼야. 가자. 먼저 들어가세요. 근데 이거 죄송한데 왜 우리 지금 안 올라가시냐? 이거 한 명 내려야 되거든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정원 초과 됐거든요. 아니 1000kg인데 어떻게 정원 초과지? 아니, 죄송합니다 형님. 형님 좀 이따 오세요 형님. 아니 무게 초과가 되네. 행복하세요. 아. 아이고 행복하세요. 예예예. 예. 아이고 좋네. 진짜 좋다. 스피드도 좀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아 괜찮아요? 예. 아 지금 딱 좋아요? 예. 우. 나이. 아.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자 도착. 커피 마셔가지고. 일어나. 잠깐! 네. 커피는 게임으로 전한다. 와, 씨발. 또 왜? 펀치 순으로 딱 커피는 차등 지급한다. 1등이 가장 양도 많고 맛있는 커피, 2등, 3등, 4등, 차등 순으로 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펀치 치러 갑시다! 가자고! 자, 김기훈, 기어 세컨드 한번 보여주세요. 아니, 바운드만 보여주세요, 바운드. 그래. 너무 해가지고. 아, 괜찮습니다. 와우. 야. 자세가 좀 특이하다. 손 안 다치게 조심해라. 연상처럼 족구야 하네. 와. 와! 9,349점. 야, 뭐야? 요! 어디 저렇게 나올 수가 있지? 무슨 1,000만 하고 별거 없네.
이거. 개새끼 잡으라. 너 죽었다. 니 죽는다. 뜬문했다, 뜬문했다. 잘못 오는 사람 같습니다. 아니, 하루 장사 끝내고 스트레스 불러온 사람 같노. 럭키였다, 럭키. 오, 팔뚝 얇은 거 봐. 일단 몸무게 다 실으면 기계 빵 가져야 돼요. 100%! 야. 우와! 오! 아, 근데 봉준이가 못 이기지. 봉준이가 1등, 아직까지. 기주다, 마지막 기주다. 오케이. 오! 와, 이 새끼 존나 약해. 미친놈이다. 9천을 못 넘네. 와, 진짜 또라이다. 커피 지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1등에게 드리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 까다리 있어도. 아니, 절대. 2등. 2등이 이 커피고요. 자, 3등, 저 3등입니다. 저 3등, 이겁니다. 3등. 와, 3등. 하지만 이걸로 드셔야 됩니다. 한 잔. 자, 4등 컵은. 4등은? 이걸로 먹어야 됩니다. 아, 좋아. 아, 진짜 그게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저 꼭지예요? 미니어처. 미니어처 꼭. 아니, 저 꼭지 아니야? 그럼 제가 드릴게요. 스포이드. 자. 자, 됐어. 좀 더 드릴까요? 좀 더 줘, 좀 줘. 아, 좀 더. 쏘리. 자. 아, 됐다. 이거 그거 아니냐? 오줌 받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 개새끼야. 당뇨 검사. 아, 잠시만. 씨발, 보건소 송총 이거 아니야? 보건소. 아니야. 이거 맞아, 아끼려고. 보건소 송총. 아니야, 이 개새끼야. 이거 맞아. 아니야! 이거 맞아, 아끼려고. 아니야! 아니, 며칠 전에 그 갔다가, 보건소 갔다 왔네. 야, 시원하다. 아니, 우리 보통 컨텐츠 할 때 50에서 100 정도 쓰잖아. 이 새끼 오늘 5만 9천 원 썼어. 아니 근데 존나 재미는 다 뽑을 수 있어. 아니 이렇게 해야겠네. 컨텐츠. 아니야, 진짜 소문 내는 건 줄 알아? 컨텐츠 비용 5만 원이잖아. 니랑 나랑 택시비가 15만 원. 그러니까. 네, 진짜 여러분들. 했다. 진짜 나는 계속 운동 달릴까? 원래 보통 이런 컨텐츠 하면 모이는 장소를 그 카페에 나잖아. 그치. 근데 이 새끼 그 카페에서 그 커피 사는 거 아까워가지고 자기 어머님 노래방으로 불렀어. 진짜 이거 리얼 실화야. 진짜로. 왜 리얼 실화에 싸파? 진짜로. 자기 어머님 노래방으로 불렀어. 와, 나 깜짝 놀랐어, 진짜. 와. 형님, 어머니 가능해서 컨텐츠 한 개 합시다, 형님. 그래. 야. 고토 대 코트 한판 하자. 씨바 새끼야. 유튜브 내가 너한테 찍고 이 개새끼야. 심지어 조회수도 발렸어, 이 개새끼야. 이 새끼, 뿌린, 아, 진짜. 여기 주차비 없어. 어, 그래? 오, 다행이네. 아, 형은 뭐야? 아, 뭔 소리야? 끼는 데 잠깐 나오잖아요. 바로 방수 킬게요. 컵도 개새끼로 먹지. 자. 아, 진짜 봐봐. 또 그런다니까? 봐봐. 니가 내가 새끼. 아니, 뭐야. 아니, 진짜라니까? 아니, 이게 주작이 아니라? 몰라. 아니, 나 안 들렸어. 나 진짜 안 들렸어. 봐봐.